어, 바로 고민 없이? 누구죠? 딴 사람 볼 것도 없구나. 누구야? 성서야? 그래도 이틀이지만 같이 붙어 지내면서 지켜보니까 괜찮은 분이구나라는 거를 좀 되게 자연스레 좀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 유모? 성서의 자녀 유모? 아, 없다. 웬만하면은 자녀가 없는 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좀 만족했어요. 잘 선택했구나. 잘 봤다. Tell me you love me. I hope that you want me. Cause I still believe that you could be my rock and roll. 벌써? 지현아. 지현이 뛰어갔던 거 아니야? 뛰어갔어. 진짜? 진짜 뛰어갔어? 대박. 초고수 역시 지현이. 아, 상여자네, 상여자. 야, 나 뭐가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냥 난 딱 생각한 거 들어가서 바로 보고 나왔어. 아, 진짜? 어, 바로 보고 나왔어. 바로? 어, 좋아, 좋아. 공식 절차를 해야 돼. 아니, 이거 처음에서 봐야 뭔가 맛이... 뭐야? 오... 뭐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래. 지금 곁에 성서? 곁에. 범인이 아 너무 귀여워 쟤. 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래. 어 뭐야? 아이 그게 아니. 아니 물론 그럴 수도 있어.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보고 온 사람이겠지 뭐. 그래요. 옆에도 있고 보고 온 사람도 성서예요. 재밌네. 재밌다. 지아는 창현이 1순위였잖아요. 맞아요. 네. 성서랑 브런치를 하고 나서 겉옷을 빌려 입었습니다. 아, 성서한테로 이게 마음이 바뀐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서한테 마음이 갔으니까 그 또 성서 거 보지 않았을까? 그렇지. 나도 마음 바뀌었을 거. 아니 그 싫은 사람 옷 계속 입고 있겠냐고. 그렇지.